안녕하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땅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오픈해 드립니다. 저는 오픈 마인드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하나의 도시가 있는데요. 이 도시는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2018년 대한민국 인구 증가율 1위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도시가 어딜까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2018년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1위이기도 하고요. 경기도 내 재정 자립도가 1위고 1인당 GRDP라고 있어요. 지역 내총 생산이죠. 경기도 1위입니다. 그리고 기업체 종업원 수도 경기도에서 제일 많고요. 기업체 수도 경기도에서 제일 많습니다. 2017년, 2018년 대한민국 지역 경쟁력 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1위를 한 도시이기도 하고요. 세계적인 잡지 맥킨지라고 있습니다. 그 맥킨지에서 선정한 앞으로 세계 7대 부자가 될 도시 중에서 세계 4위. 그 도시가 과연 어디일까요?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이곳은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경기도 화성입니다. 2017년, 2018년 대한민국 지역 경쟁력 평가에서 2년 연속 종합 1위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 도시가 해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나라에서만 주목받은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주목을 받은 도시가 화성입니다. 10년 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할 7대 도시를 꼽았는데요. 그 중에 화성, 사우스 코리아라고 CNN에서 소개를 할 정도입니다. 카타르 도하가 1위고요. 대한민국의 화성시가 4위입니다. 뉴욕, 런던, 홍콩, 이것은 잊으세요. 화성은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될 도시, 7대 도시이며 2025년까지 상위 10위 안에 들 것이라고 CNN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성이 부자 도시가 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화성은요, 산업단지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려진 일반 산업단지만 보더라도요, 동탄이 화성에 속해 있습니다. 동탄 일반 산업단지가 있고요, 그리고 11개의 산업단지가 있는데 쭉 보시면 뭐 정남 일반 산업단지, 동탄 도시 첨단 산업단지, 향남 제약 단지도 화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란 일반 산업단지, 주곡 일반 산업단지, 화성 바이오밸리, 마도 일반 산업단지, 화남 일반 산업단지, 전곡 해양 산업단지, 송산 테크노파크 일반 산업단지. 이렇게 공식적으로 드러난 산업단지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요. 여기에 각 곳곳마다 숨어 있는 산업단지가 아닌 기업들이 곳곳에 다 숨어 들어가 있습니다. 기업이 몰리면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은 인구가 증가될 수밖에 없겠지요. 자, 그래서,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왜 화성으로 이쪽으로 들어올까요? 그것은요, 어떤 수도권 권역을 좀 살펴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도권 권역을 구분해 보면 과밀 억제 권역이 있고 성장 관리 권역이 있고 자연 보전 권역이 있습니다. 과밀 억제 권역은 서울을 포함해서 서울의 위성 도시 있죠. 고양시나 의정부시나 뭐 구리시나 하남시나 성남시, 수원시, 광명시, 뭐 시흥시 그리고 인천까지 포함해서요. 모두 과밀 억제 권역입니다. 그럼 이 과밀 억제 권역에서는 공장이 신축이 되지 않습니다. 네, 꿀뚝 산업 같은 것들은 아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있는 것들도 바깥으로 내몰리고 있고요.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이 과밀 억제 권역에서 나가려면 어떤 도로라든지 교통이 잘돼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와 고속도로와 철도가 잘돼 있는 곳,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과밀 억제 권역에 붙어 있는 화성시란 겁니다. 이 화성시는요, 9개의 고속도로와 7개의 철도가 되어 있는 곳이 화성입니다. 이렇게 과밀 억제 권역에서 가장 가까이에 붙어 있는 화성이 있기에 기업들이 몰려갈 수밖에 없고, 기업이 몰려드니
고용이 창출되고, 고용이 창출된다는 것은 인구 증가가 일어나고요. 인구 증가가 일어나니 여러 가지 주거 단지라든지 복합 상업 시설들이 돌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화성시는 세수입, 개인 소득세뿐만이 아니라 법인세까지 받아들이는 이런 7대 부자 도시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화성에는요, 동탄으로 빠지는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그리고요, 서해안 고속도로가 지나가죠. 제2서해안 고속도로도 개통이 됐죠. 네. 그래서 요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요, 이렇게 교통을 보면요, 거의 9개의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도시가 또 있을까요? 네, 한번 살펴보죠. 경부고속도로, 용인 서울간 고속도로, 봉담 과천간 고속도로,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가 이번에 또 이제 개통 예정이 개통되었죠. 그리고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가 이게 예정입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2 서해안고속도로,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 비봉 매송고속도로, 화성도시고속도로라 그러죠. 그리고 평택 화성고속도로, 이렇게 9개의 고속도로가 화성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철도를 한번 볼까요? 철도도요, 7개 철도가 지나가는데요. 동탄에 보면 SRT 고속철도가 있죠. 이 SRT는 약 300km로 달리는데 강남 수서까지 1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동탄역에서요. 그리고 수도권 급행철도 GTX 라인도 동탄역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동탄 인덕원 선이 따로 있고요. 경부고속철도 KTX까지 어천역을 지나가게 되고요. 수인선 복합 전철, 복선 전철도 있고요. 이번에 지금 개발하고 있는, 네, 여기 보면 송산에서 서해안 복선전철이라고 있는데, 송산, 그리고 화성시청역, 향남역을 거쳐서, 안중을 거쳐서, 네, 홍성으로 빠지는 그 도로가 서해안 복선전철인데, 이것도 내년 말에 개통 예정입니다. 이렇게 9개의 고속도로와 7개의 철도가 지나가는 이런 도시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화성으로 몰려옵니다. 그래서 그 화성은요, 경기도에서 최다 기업 체현황을 가지고 있어요. 9,601개소고요. 종업원수도 19만 223명, 경기도 내 1위고요. 수출 규모도 경기도에서 1위입니다. 이렇게 발달된 도시가 화성이란 거죠.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동탄 있죠. 동탄 1동탄, 제2동탄도 지금 새롭게 됐고, 거기에 뭐 SRT, GTX들이 들어오는 도시, 바로 이 동탄 신도시입니다. 이 동탄 신도시가 화성 동부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이죠. 네, 이렇게 동탄에 가보면 메타폴리스 같은 이런 쭉쭉 뻗어 있는 빌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 야간에 보면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거의 빌딩 숲이라고 해도 과언이 안 되는 곳이 이런 동탄이지요. 이 동탄에 화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화성시로 봐서는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를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화성에는 이렇게 큰 도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규모 산업단지도 또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디냐면 동탄에 바로 삼성반도체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반도체 연구소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기아자동차가 화성에 이렇게 크게 만들어져서 위치해 있다는 사실이죠. 기아자동차 화성 공장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한미약품연구센터라든지 각종 제약회사들 있죠. 수도권의 80% 이상을 공급하고 있는 제약, 이것들이 다 경기도 화성에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네, 우정바이오 신약 클러스터도 신축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화성에 보면요, 우리가 서해안에 관광단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부도나 그리고 전곡항에는 요트 같은 이런 해양 스포츠 산업들이 발달되어 있는 곳이 전곡항이죠. 그리고 궁평항, 그리고 아름다운 섬, 국화도, 이렇게 아름다운 해양 관광 산업까지 지금 발달되어 있는 곳이 화성이고요. 그리고 화성에 보면 화성 드림파크라고 유소년 야구 경기장이요, 8개가 있습니다. 야구장 8개가 모여 있는 곳, 이곳이 화성이고요. 자, 이렇게 대기업,
삼성, 현대, LG, 뭐 한미약품 이런 대기업도 들어가 있고 동탄 같은 첨단 도시도 있고 이런 화성 드림파크 같은 이런 유소년 야구 경기장까지 들어와 있는 이런 화성에 인구 증가가 당연히 늘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인구를 보면요. 1998년, 99년도에 보면요. 인구가 18만 명도 안 됐었던 곳이 화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쭉쭉쭉쭉 늘어가지고요. 2015년도에는 59만 명이 됐다가 지금 2019년 현재 얼마냐면요. 81만 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인구 증가가 여기에서 절대로 그치지 않을 것 같아요. 과밀 억제권역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 내려오는 곳이 바로 화성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도로와 교통, 철도가 아주 원활하게 되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화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화성은요, 인구 증가율이 전국에서 1위입니다. 네, 116%가 증가가 됐죠. 자, 그런데 화성에 기름을 부어 놓을 사건이 또 생깁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경기도 화성에 보면 송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송산 지역에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1700만 평의 송산 그린시티가 생겨납니다. 이것은 먼 미래에 생겨날 것이다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송산 그린시티야 1700만 평인데요. 이렇게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동측 보면요. 여기가 시야호입니다. 이 시야호인데 여기는 간석지로 네, 바다를 메워서 만든 이 수자원공사에서 만든 간석지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시야호 여기를 경계로 해서 이쪽은 안산이고 이쪽은 화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동척지구에는 벌써 아파트가 8천 세대가 넘게 이미 다 준공이 떨어져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국제 테마파크라고 해가지고요. 신세계에서 4조 5천억 원을 들여서 투자를 하겠다고 MOU를 체결했고 이게 2021년에 공사가 들어갑니다. 이제 1년 조금 더 지났죠. 1년만 좀 지나면은 여기에 공사가 들어간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공영을 화석지고 이렇게 송산 그린시티가 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엔 벌써 고속도로가요. 동서안 고속도로가 쭉 뚫려 있어요. 이까지 벌써 8차선으로 다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자율주행 KCT라고요. 자율주행 시험장이 있고 100만 평이 넘는 산업단지도 추가로 또 생기는 곳. 이곳이 송산 그린시티, 화성에 속해 있는 도시고요. 자, 그러면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한번 볼까요? 이 규모는요. 평택 삼성반도체가 120만 평입니다. 이것도 100조 투입이죠. 용인 하이닉스가 135만 평입니다. 130조 투자입니다. 그리고 고덕 신도시가 약 삼성을 포함해가지고서 525만 평 정도 되는데요. 분당이 얼마죠? 분당이 600만 평입니다. 이런 분당 크기의 3배 정도가 바로 송산 그린시티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1700만 평이 개발된다니까 어마어마한 면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송산 그린시티에 여기에 보면 테마파크가 1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송산 그린시티는 1700만 평은요. 동측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동측지구에 보면요. 요 시야호가 이게 지나가고 들어와 있는데 너무나 깨끗합니다. 일급수입니다. 일급수. 근데 이 시야호를 배경으로 예, 보면 야경으로 보면요. 너무 아름다운데 이곳이 벌써 도시가 다 형성이 돼 있다는 사실이죠. 입주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곳에 대방 노블랜드인가요? 그뭐 아파트도 여러 그 업체들이 입주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가 불과 두달 전까지만 해도 미분양이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신세계에서 여기 테마파크, 국제 테마파크라는 것을 이쪽에서 생기게 됩니다. 이게 발표가 지난달에 났는데 이 발표 나자마자 현재 제가 엊그저께 다녀왔는데요. 3억 천하던 미분양됐던 곳이요. 피가 얼마가 붙었는지 아세요? 2억이 넘게 붙었습니다. 제가 갔던 당일날에도 보니까요. 계약했던 내년 3월에 입주해야 되는데 벌써 계약했던 사람들이 철회를 하고 있어요. 배액 배상을 통해 가지고 벌써 이 배액 배상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 이 동척지구입니다.
그리고 이 테마파크가 이렇게 붙었고요. 이게 4조 5천억 정도가 투입이 돼서 진행하는 거고요. 이것을 좀 보면요. 이쪽은 요 무건, 여기가 송산 그린, 송산 여기 들어옵니다. 여기가 국제 테마파크가 여기 들어오고요. 요 아래쪽이 화성 시청역입니다. 이게 서해안 복선 전철이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가면은 거의 개발을 할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린벨트입니다. 네, 요 동척지구 이 안쪽은 다 그린벨트라 사서도 안 되고요. 사봤자 공시지가 정도밖에 보상이 안될 거예요. 해제가 되더라도.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은 KCT라고 해갖고요. 미국의 MCT의 3배입니다. 미국에도 보면 자율주행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도 화성 송산 그린시티에도 여기가 KCT라고요. 미국의 3배 정도로 운영됩니다. 여기는요, 고속도로, 주거지역, 뭐 4차선도로, 2차선도로 다 만들어 놓고요. 5G를 통해서 차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입니다. 자기 멋대로 그냥 알아서 가는 그런 시험장이 KCT입니다. 그런데 요 아래쪽으로 보면 벌써 자동차 테마파크, 드론 비행 시험장, 그리고 이쪽에 첨단 기업들이 이곳을 네, KCT 아래쪽으로 이렇게 됩니다. 요게 한 100만 평이 넘어요. 네. 그리고 이래 송산 그린시티 이렇게 되고요. 조감도를 좀 보면 이렇게 국제 테마파크. 여기 국제 테마파크는요. 뭐 에버랜드 이런 게 아니고요. 여기서 어떤 워터파크라든지 아니면 쥐라기 월드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호텔, 리조트, 골프장까지 다 여기서 머물 수 있는 도시가 테마파크입니다. 신세계에서 꿈꾸는 곳이죠. 자, 이렇게 여기 동산 지금 동측에 보면 이렇게 아파트들이 다 건설되고 이까지 다 됐습니다. 이게 옛날 사진인데 이렇게 보면 다 건설이 돼 있는 곳이 동측 송산 그린시티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국제 테마파크로 돼 있죠. 송산역 그리고 여기가 국제 테마파크예요. 여기가 자율주행 시험장 이렇게 구성되고 있고요. 네, 지금 5G 이렇게 주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룡알 화석 산지가 한 200개 정도가 나왔다는 곳이 바로 이 송산 그린시티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엄청난 사실, 정말 이런 곳이 바로 화성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화성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화성의 인구 정책을 보면요. 지금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계속적으로 밀려드는 곳이 화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투자하고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화성에 대해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꿈이, 투자를 하시는 여러분들의 꿈이 펼쳐질 수도 있고요. 이것이 지금 시작이란 겁니다. 아직 10년 이상 개발해야 될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지금부터 그 땅을 밟으면서 연구해 보고 그리고 권리 분석을 해 보고 그리고 직접 찾아가서 발로 뛰다 보면 좋은 결과가 분명히 일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한다는 것이 좀 길어졌는데요. 다음에는 조금 더 디테일한 모습으로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